안녕하세요. 일하는 대한민국 김경화입니다. 올해 직장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은 바로 경기 호전이라고 하는데요. 또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합니다. 잠시 후 태세스의 모든 것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먼저 기출 문제를 미리 함께 풀어보시죠. 취업과 직장 생활에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 결과와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취업 포털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대기업 대주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 평균은 3,3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대주 신입직 평균 초임 수준인 3,138만 원보다 5.2% 증가한 수치로 올해 대주 초임을 인상한 기업들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업종별로는 조선중공업이 4,33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업과 기계 철강업도 전체 평균 초임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주 공기업과 외국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 수준은 대기업과 비교해 1,000만 원 이상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기업 간의 연봉 양극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올해 연봉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봉이 인상될 것이라 생각한 이유로는 생산성이나 매출액이 많이 올라 회사 형편이 좋아져서 또 한 해 동안 자신의 업무 성과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등을 꼽았는데요. 또 연봉 협상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연봉 인상을 주장하되 회사 측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가 50.7%로 가장 많았고 적극적으로 무조건 연봉 인상을 주장하겠다는 의견은 27.5%로 나타났습니다. 네, 많은 직장인들이 올해는 경기가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고 또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만큼 자신의 역량 발휘를 연봉 인상으로 보상받기를 원할 텐데요. 직장인들의 살림살이도 올해는 더 넉넉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취업포털 오늘이었습니다. 고용시장 동향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정책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고용정책 포커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뉴코리아 정책연구소 김상진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1년을 맞이하고 이제 첫 번째 브리핑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새해가 새롭게 시작됐으니 오늘은 고용노동부 정책 중에 2011년에 달라지는 내용을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근로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새해에 좀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근로자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기분 좋은 소식 6가지만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1월 1일부로 시간급 최저임금이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사업장은 월 90만 2,8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 등 소정 근로 이외의 임금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렇군요.